제목은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주제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구의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라는 걸 배웠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구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각 권역들이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했고, 지구의 권역은 총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어? 까지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다섯 가지의 권역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한다라는 예시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각 권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봤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 시스템 속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과연 지구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일단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지구 시스템을 운영할 만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그럼 이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에너지 근원은 어디냐? 지구 시스템 속에서 에너지는 총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에너지. 거의 지구 에너지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99.99% 이 정도면 거의 100%죠? 거의 모든 에너지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로 지구로 와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보게 되죠?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 덕분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은 지구에 그냥 에너지만 주는 게 아니라 이 태양계를 구성을 하고 자전과 공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태양의 역할이죠. 태양이 움직이고 있더라. 그러면 이 태양은 과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라는 건데, 태양을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다 그랬어요? 태양 에너지 근원. 그치. 뭘 통해서? 수소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겠는가? 우리 태양 에너지가 옴으로써 지구에는 어떠한 영향들을 갖고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 있습니까?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 누가? 식물이 뭘 해?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렇지. 첫 번째는 식물의 광합성이 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태양빛이 비춰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고, 위도마다 에너지의 불균형이 초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 내부에서는 이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뭘 통해서? 대기와
혈액의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대기혈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식물이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저장을 하고 동물도 이 식물에 저장한 유기물을 섭취함으로써 영양분을 얻고 에너지를 얻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 나중에 땅에 묻혀요. 오랜 시간 압력을 받으면 뭐가 되지? 화석연료가 되죠. 그럼 그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도 어디서부터?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디로부터? 해양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생성 또한 누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영향을 얻게 되었다. 그 외에 우리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발전? 태양 광이나 태양 열 발전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이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 되겠어라 라는 생각. 알겠나요? 이게 이제 태양 에너지. 거의 지구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에너지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미량의 에너지인데, 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지구 내부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작용을 하는 에너지의 근원,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거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냐? 우리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될 때 어떻게 됐어? 처음엔 작았던 지구가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이 발생을 했고 마그마의 바다가 구성이 됐죠. 그러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거운 물질은 중심부로 핵을 만들었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멘틀을 형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철과 니켈 등 많은 무거운 금속 물질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내부의 열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뭐다? 일단은 뭐? 과거의 미행성체가 충돌했다. 미행성체의 충돌 열이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이 지구 내부에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겼어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분열에 의해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얘네들이 원자 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붕괴를 해요. 그러면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거든.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뭘 이용해서? 우라늄 이용해가지고 뭐합니까? 원자력 발전소 세웠죠. 원자력 발전이나 혹은 뭐 지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구 내부 에너지, 내부의 열이 쌓이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이동을 합니다. 화산 폭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화산 활동이야. 지진 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좀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뭘 하는 거야? 대륙이 이동을 하게 되죠. 최초의 지구 고생된 만렵에 지구는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 거대한 대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판게아가 쪼개지면서 지금 현재의 이러한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이런 대륙을 형성을 했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뭐하고 있다. 움직여
다니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로는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 조력 에너지는 뭐에 관련한 거냐? 달.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 이 달의 조력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달의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으로서 달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다 보니까 달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도는 거고, 그리고 달은 지구를 붙잡고 있으면서 달의 해수라든지 이런 걸 끌어당기게 돼요. 이 달의 인력이 조력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지구와 달의 만유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이 조력 에너지는 형성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형성이 되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밀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고 이제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해안 지형은 변화를 가지고 오죠. 해안 지형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라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구에는 이러한 에너지들에 의해서 물질도 순환을 하고 에너지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구에서의 에너지의 움직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뭐냐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자,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이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어느 한쪽에 쌓이거나, 어느 한쪽이 부족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서로 뭐 하고 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를 에너지 평형이라고.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에너지 평형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러면 이러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는 각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양입니다.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양입니다. 쭉 그려보고요. 맞게 그렸나? 여기는 위도.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위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에너지량입니다. 에너지량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뭘 줍니까? 에너지를 주게 되죠.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태양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위로 갈수록 받는 태양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왜 적을까? 왜 적을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이제 빛에너지를 받잖아요. 이렇게 받게 되는데, 단위 면적당 받게 되는 입사량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거지. 여기는 좁은 면적의 에너지를 받죠. 하지만 여기는 비스듬하게 에너지를 받으니까 넓은 지역에 똑같은 에너지를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은 어디가 더 커? 저위도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위도가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는 거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게 태양
역사,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태양을 이렇게 받기만 하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 버릴 거 아니야? 우리가 불빛을 쬐을 때, 불가능을 쬐을 때는 따뜻하지만 계속 불을 받으면 우리가 타져 죽어버리겠지. 어떻게 돼? 우리 몸에서도 다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뭘 하게 된다? 열병 도달하듯이 지구도 다시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이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로부터도 에너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거의 이제 위도상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뭐야?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어때? 이쪽 같은 경우는 어때? 태양복사는 이만큼인데 지구복사는 이만큼이야.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이만큼의 에너지는 뭐가 돼? 에너지가 뭐 되는 거야? 에너지의 과잉이 발생을 하는 거지. 에너지가 축적이 돼버려요.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는 어때요? 지구세는 이만큼인데 태양세는 이 아래잖아. 그러니까 점점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의 부족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로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는 계속 온도 올라가서 막 화산 폭발하고 막 다 녹아버릴 거고, 여긴 다 꽁꽁 얼어버리겠죠. 그럼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이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이 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자, 에너지의 순환이 생기는 거지. 에너지 이동. 에너지의 이동. 그럼 뭘 통해 이동을 시키느냐? 그게 바로 대기와 해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기의 순환, 대기의 배순환, 뭐 헤들리 순환, 페를 순환, 극순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해수의 순환, 그래가지고 표층해류의 순환, 그리고 심층해류의 순환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순환을 해서 에너지 평형 상태를 맞추더라. 이게 뭐예요? 이걸 바로 에너지 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에너지 이동률이 많은데, 여기 요지죠. 한 38도 정도 되는 부분이 가장 에너지 이동량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8도에 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날류와 한류가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태풍도 막 지나가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여러 물질들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순환,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나타나더라. 왜?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한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왜? 한 1시간 된 줄 알았어요? 아니야?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물질의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좀 위쪽에 한번 써볼게요. 물질의 순환. 물질의 순환인데 여러 물질들이 순환을 하고 있어.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물질의 순환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물의 순환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의 순환. 세 번째는 질소의 순환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인의 순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인이라고 하는 게 바닷속 물속에 들어갔다 퍼 다 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물과 탄소와 다음에 질소의 순환. 근데 책에는 뭐만 나와 있어요? 물이랑 탄소밖에 안 나와 있어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좋을 게 없는 게 질소의 순환은 뒤에 나오거든. 그래서 뒤에서 배우고. 물질의 순환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물의 순환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살펴볼 건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활에 이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구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땅이 있고, 뭐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너무 위쪽에 그렸네요. 좀 밑으로 좀 내릴게요. 위쪽에 그리면 힘들어.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땅과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다 이렇게 있고요. 땅이랑 바다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이 뭐예요? 일단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물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죠.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순환하느냐?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일단 흐르게 되지. 그러면서 모든 물은 다 어디로? 바다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쵸? 수권의 전체 구성 요소 중에 97%가 거의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물의 대부분은 다 바다에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자, 이런 물이 흐르게 되면 땅에는 물이 남아 안 남아? 땅에는 물이 남아 안 남아요? 남지 않게 되죠. 근데 땅에 대신 이제 뭐가 와? 가끔 이제 때를 맞춰서 뭐가 옵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죠. 비나 눈이 내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비나 눈, 즉 뭐 강수, 강수, 양. 이렇게 비를 뿌리게 되는 거죠. 비를 뿌리게 됩니다. 비를 뿌리면 이 뿌린 비가 이제 어디로? 바다로 가게 되겠지. 근데 계속 비만 내리고 물이 쌓이기만 해.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바다는 점점 늘어날 거고, 땅은 점점 물이 없어가지고 가물어 버릴 거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돼?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다는 햇빛을 많이 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뭘 합니까? 증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증발량, 물은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비가 내려서 밑으로 내려오면 액상태 물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증발을 해서 올라가게 되죠. 이 증발한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또 응결이 돼가지고 또 비가 내리고 계속 이렇게 물은 뭐 하고 있다? 순환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이 물에서 어떻게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강수가 된다는 건 온도가 내려가고 응결이 되면서 비가 내리는 거지. 그럴 때 다시 증발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이때 뭘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이때 뭘 한다? 이때 증발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응결하는 동안 다시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해수를 통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은 뭐 또 하게 되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각각 이제 그러면 물이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우리 각각의 권역들이 있었잖아요. 각 권역들에서 물이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디서 어디로 물이 이동합니까?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 수권에서 어디로? 기권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되죠. 어떤 형식으로 이동을 해? 물이 뭐에서? 물이 증가를 하게 되더라. 아니, 그 상태의 물이 이제 어디로? 기권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증가하면 이제 뭐가 돼? 수증기가 되는 거죠.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만일 이제 기권에서 수권으로는 어떻게 돼요? 물이 수증기가 응결해서 강수 비나 눈이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상태로 물 비나 눈이 되어 내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이 또 어디서 생물권에서 어디로 기권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어떻게 이동합니까? 어떤 식물의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증산작용이 뭐야? 뿌리로 물을 빨아들였잖아. 그리고 잎에서 어떻게 해? 수증기로 날려보내죠. 그래서 식물 자체의 이런 온도 조절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역할. 증산이 잘 돼야 뿌리로부터 또 물이 흡수가 잘 되니까 이제 대기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기권에서 또 어디로 이제 직권으로도 옵니다. 이것도 역시 뭐에 의해서? 강수에 의해서. 강수 현상에 의해 직권으로 또 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도 직권에서 수권으로. 자, 직권에서 이제 수권으로 이동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직권 수권으로. 내린 물은 어디? 강이나 호수나 지하수가 되어서 여기는 어디로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물은 어떻게 되더라?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의 순환을 봤으니까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순환. 두 번째 중요한 순환은 뭐냐면 바로 탄소의 순환이에요. 탄소의 순환입니다. 탄소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비슷한 그림을 그릴 건데 이번엔 좀 땅이 좀 넓어야 돼. 땅이 좀 넓어지고 육지에 많이 피곤한가 봐요. 응? 큰일이야. 바다 이렇게 됩니다. 바다를 좀 작게 한번 그려봤어. 바다 찍찍찍찍찍 이렇게 되는데 자, 탄소의 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하느냐? 이 탄소도 역시나 뭐 상호작용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각각의 권역에서 탄소들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자, 일단 여기는 어디야? 기권이죠, 기권. 자, 기권입니다. 기권에서는 탄소가 어떠한 존재하냐면 이산화탄소. 요걸로 존재해요. 요걸로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있냐면,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개도 있고,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우린 뭐라고 불러?
생물관이라고 부르죠. 생물관. 생물관은 보통 이제 탄소가 어떤 형태로 있냐면 유기물이라는 형태로 생물권에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쪽은 어디야? 지권이죠, 지권. 지권 같은 경우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자, 석회석. 탄산칼슘. 석회석이라거나. 그러니까 이걸 탄산염 광물이라고 하고. 혹은 이제 화석연료. 이러한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권이죠, 수권. 수권 같은 경우는 탄산 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권역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물질들이 어떻게 그러면 서로 순환을 하게 되느냐? 탄소의 순환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어디? 수권으로 이제 자주 잘 이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느냐? 이산화탄소가 탄산이온 용해가 됩니다. 용해. 용해가 되게 되면 탄산이온이 형성이 되고 여기 수권에 있는 칼슘 이온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권으로 이렇게 퇴적이 돼요. 쌓여. 그럼 탄산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어떻게 돼?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호흡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산화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생물체의 사체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권에 있는 탄소로 들어가게 되고 지권에서는 기권으로 화산 폭발이나 화산 연료 사용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지권에서 수권으로 또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지권 수권으로 석회한 동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석을 녹이거든. 그러면서 동굴이 형성이 되고 수권으로 또 탄산 이온 형태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용해도가 떨어져서 이산화탄소 다시 방출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물에서 오기도 하고 다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권에서 다시 지권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무슨 관계? 유기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뭐다? 이게 바로 탄소의 순환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과정 구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 전체의 지구 전체의 탄소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일정 유지가 되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상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지구 내부의 시스템에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아시면 되겠고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간단히 한번 정리한 후에 밑에 개념 확인하기 정리한 후에 뒤에 내용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